아, 네, 안녕하세요. 캐놀TV의 리사 센터장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캐나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건데요. 보통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공립학교가 맞을까요? 사립학교 맞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이 성향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도대체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어느 학교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캐나다 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 제도에 대한 차이를 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캐나다 공립학교는 사실상 전체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마다 공교육에 대한 게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밴쿠버에 있는 공립학교와 만약에 저기 건너편인 헬리팩스의 공립학교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공교육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퀄리티라든지 그 학교 안에서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디가 좋고 나쁘다가 없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사실상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명문 사립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 스쿨, 뭐 카톨릭 사립학교, 이 종교에 따라진 그런 사립학교가 있고, 아니면은 그 밑보다 조금 아래인 학교들도 있는데 학교 레벨에 따라서 굉장히 좀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우선은 입학 조건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캐나다 공립학교는 사실상 입학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보통 최근에 2년 동안의 그런 성적을 갖고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캐나다 사립학교는 입학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웁니다. 아무래도 좀 영어에 대한 준비라든지 아이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게 보는데요. 보통은 추천서, 보통 뭐 영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그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추천서 2부에서 3부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실력을 좀 봅니다. 그래서 영어 인터뷰를 통과를 해야지만 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규모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공립학교는 사실상 규모가 좀큰 편이기 때문에 보통 한 학교가 뭐 500명이 1000명 이상인 학교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한 반의 인원도 한 클래스당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고요. 사립학교는 좀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뭐 100명, 크게는 200명 정도, 그리고 한 클래스에 보통 8명에서 10명 이내, 이 소규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과 교수 간의 비율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밀착 관리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번째로 이 학교 분위기인데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도대체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차이 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만약에 이제 학교 다녔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여다 보면 공립학교는 생각보다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복장 자체도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꾸미고 다니지 않거든요. 자유롭게 뭐 반바지에 티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고,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사실상 교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사립학교처럼 교복으로 이제 맞춰서 입고, 그리고 바른말을 써야 되고, 학교 안에 그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규율이 세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관리에 대해서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는데요. 사실 공립학교 가는 학생들은 조금 추천드리는 게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조금 학습이 잘돼 있거나 스스로 조금 더 찾아서 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내가 막 만약에 어디 토론토대를 뭐 진학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스스로 가서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친구들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캐나다인들도 이 공립학교보다는 이제 사립학교를 보낸 이유가 이 대학 진학률 때문이거든요. 초점이 대학 진학을 잘 시키기 위해서 캐나다 현지인들도 사립학교를 저먼 곳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 안에서의 그런 스케줄들이 아무래도 조금 대학 진학에 맞춰져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했을 때 관리에 대한 차이? 아무래도 소규모니까 사립은 학생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하나하나 신경 쓰고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 노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반에 클래스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그레이드마다 이게 또 학기 달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레이드마다 또 캐나다인들이 또 비율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학년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그 국제학생들이 많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 공립학교는 워낙 규모가 크고 500명, 1000명 정도 되고 이 국제학생들 인원도 다양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조금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규모적인 차이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영어가 부족하고 관리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아이랑 같이 동반해서 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사립학교가 좀더 맞는 것 같고요. 뭐 중고등학교 과정에 자기주도 학습도 잘돼 있고 조금 영어도 좀 괜찮게 한다, 뭐 독립적으로 잘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립학교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특화된 수업들이 좀더 많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악기를 다룬다거나 뭔가 미술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테니스를 잘 치고 어떤 뭐 골프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딱 특화된 학교들을 원하시면 그런 사립학교로도 입학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사립학교 안에 음악, 미술 영역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줄 알면 그런 것들도 악기 가지고 가서 직접 참여하는 수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외에는 뭐 근처의 액티비티 활동들은 뭐 공립학교도 액티비티가 있겠지만 뭐 금요일, 토요일 날 다양하게 뭐 스키 활동이나 아니면 자연사 박물관을 간다든지 주기적으로 학교 내에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헬리팩스의 암보레 학교는 예를 들어 로봇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토론 수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비교과 수업이나 이런 대학 입시할 때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업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립학교도 약간 동아리 활동이 많이 있지만 사립이 조금 더 특화돼 있고 좀 구체적으로 돼 있는 학교들이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서 내가 아이가 만약에 조금 더 원하는 쪽을 살리고 싶다라면은 그런 사립학교를 조금 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수업 난이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공립학교는 아까처럼 얘기 드렸듯이 목표가 대학 진학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수업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2년 정도 조금 더 뒤쳐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사실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 받기가 너무 좋다. 예를 들어 저희 노바스코샤에 이제 공립학교 간 학생들은 1년 동안 지내봤는데 90점 이상 받는 게 되게 쉬워요.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때문에 또 좋은 학교 갈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캐나다의 현지인들도 조금 더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이 사립학교로 오기 때문에 과제라든지 이 수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사립학교가 훨씬 더 대학 진학률이 높고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좀뭐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대학 입시를 겪고 있는 저희 상황으로 봤을 땐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실 얼마만큼 노력해서 잘하느냐에 따라 이건 다른 것 같고요. 공립학교에서도 충분하게도 사실상 그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명문대를 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사립학교, 공립학교 어디가 대학 진학률이 높다라고 얘기 좀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만약에 가는 경우 이렇게 동반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보통 또래가 나이들이 뭐 초등학교 이런 저학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땐 사립학교도 괜찮고요. 고학년으로 간다라고 해서 대학 입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사실상 사립학교를 뭐 큰돈을 들이고 가지 않아도 공립학교에서도 충분하게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명문대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꼭 사립학교 갈 필요 없다. 저의 결론은 그런데 이거는 어머님들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조금 영어가 부족하고 처음에 관리가 필요해서 사립학교를 한 6개월, 1년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공립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영어가 안 되는 경우는 6개월 정도 사립학교 조금 더 영어를 다지고 그다음에 공립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네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뭐 어떤 학교가 더 맞다 틀리다라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 키는 어머님들을 쥐고 계시는 거고,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성향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잠 보시고, 또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캐놀TV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